한 손으로. 에이, 이 정도야 뭐. 상남자야. 이거 사줘. 이거 몇 살이야? 세 살. 스타벅스 매출보다 다이소 매출이 더 높았대. 사실입니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스타벅스 총 매출은 1조 9천억 원에 그쳤는데요. 다이소는 무려 2조 4천억 원의 매출을 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축된 경기로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이소 회장님께서는 이런 책도 쓰셨나 봐요. 다이소 회장님. 1,000원을 경영하래. 1,000원짜리를 팔아서 부자가 되신 분인데요. 저 책에는 분명히 1,000원을 아껴라 이런 말이 쓰여 있겠죠.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이렇게. 그거 얼마 안 하는데 뭘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나. 얼마 안 하니까 아빠한테 사달라는 건데. 1,000원짜리 하나를 아껴야 되는데 이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알았어. 오. 아유, 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싼데 안 좋은 제품은 있어도 싼데 좋은 제품은 없다고 하잖아요. 다이소 제품이 그렇습니다. 비싸다고 느껴지는 제품이 별로 없고 죄다 싼 제품입니다. 싸고 좋은 제품이 없다는데 우리는 왜 다이소에 가는 걸까요? 가끔 싸고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거울이를 그럼 틀린 말이죠. 싸고 좋은 건 다이소에 가끔 있다고 바꿔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싸고 좋은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톱깎이인데요. 원래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살라 그랬어. 근데 다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손톱깎이 기억나시죠? 777-37. 어떤 분들은 저 제품이 미국 제품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한국 제품 맞습니다. 전 세계 손톱깎이 시장 30% 정도를 이 회사가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70%가 이 회사 제품입니다. 미국에는 일본 다이소예요. 맞아. 거기 갔는데 거기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야.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진짜 많구나.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손톱깎이가 777, 888, 999 같은 제품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는데요. 다이소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얘는 또 차이나야. 이걸 또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제품을 사야 된다고요? Made in Korea. 1,000원이에요, 1,000원. 이게 뭔데? 지갑이래요. 근데 저 그냥 차에다가 이렇게 막 지폐나 주차 요금 낼 때 쓰는 그런 걸로 쓰려고. 이거 들고 미국 가야지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텐데. 아니, 이까짓 걸 누가 부러워한다는 거지? 우리 세대 차이야. 싸고 좋은 거 맞는 거지. 이거 어떻게 여기 있냐고. 그러게. 이 대머리. 어머, 이거 뭐지? 갑자기 어머. 기영이가 됐어. 기영이에서 디즈니 공주로 됐어. 검정 고무신 알지? 항상 사는 거는 저희 이 머리끈. 이게 약간 실리콘 재질이어가지고 머리가 금방 풀어지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덜 오래 하면은 이게 느슨해지는데 얘는 실리콘이라 그걸 여기 딱 잡아주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써봤는데 단 한 번도 이건 왜 이렇게 잘 끊어져?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것만 써요. 피부에 결점을 지워주는 빛 지우개 퍼프. 저는 이거 쓰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쓰다가 지금 너무 더러워져서 바꿔긴 했는데 이런 걸로 바꿨거든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얘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진짜 좋아요. 이 메이크업 퍼프. 그럼 여기는 얘네들도 이렇게 모서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코 같은데 이런데 코 이렇게 해갖고 코 낀데 이렇게 화장할 때 하면은 좋고 이거는 오히려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좀 불편해요. 근데 약간 넓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넓고 이렇게 잡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다 써봤는데 이렇게 세 개가 추천합니다. 사실 다이소는 할 일 없는 백수 발명가와 괴짜 발명가들이 만들어 놓은 괴팍한 제품군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서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고 막상 써보면 형편없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네? 어머! 애기게! 이게 이렇게 약할 일이야. 하지만 1,000원이라는 가벼운 단위의 돈 때문에 다이소까지 다시 가서 반품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기름비, 시간 낭비, 1,000원 정도야 우리가 물수도 있기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좋대요. 이게 그냥 종이 호일이 아니라 잘라 쓰는 도마라고 나와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칼질을 해도 찢어지지가 않는 거야. 많은 유튜버들이 리뷰를 하지만 싸고 좋은 건 없더라로 귀결이 됩니다. 안 찢어진다면. 아 이런 거지 같은. 하지만 정말 1,000원짜리가 이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하는 제품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딱히 꼭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신기해서 사는 제품들이 훨씬 더 많고요. 1,000원짜리 배터리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5만원어치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을 사오는 것이 바로 다이소입니다. 특히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맨날 사야지 사야지 그러면서 안 사집니다요. 손가락 비면은 요거 하나만 고무장갑을 끼는 거지. 손가락 하나만 고무장갑을 끼는 건데. 낚시하나 캠핑할 때 고무한 걸로만 쓰지. 완전 엉덩이가 따뜻해. 저에게 다이소는 옛 장터의 만물상 같다고 해야 될까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어릴 때 시장 구경 처음 나온 그때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반짝반짝한 두 눈으로 뭔가 범인을 잡아내는 것처럼 제품을 골라냅니다. 곰돌이야? 아니. 슈렉. 네? 오 슈렉이야 슈렉. 귀엽게 했는데 아빠가 나보고 슈렉이래. 아, 슈렉 모양 아니야 저거? 아, 모양 자체는? 어, 곰돌. 아빠는 슈렉이 맞네. 아빠죠. 어떻게? 귀엽네. 아니야 슈렉이 더 귀여워. 야매주부. 너무 깜빡깜빡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 달에 뭐 해야 되는지, 뭐 미팅이 몇 시에 있고 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일주일치. 이것은 저의 책상인데요. 캘린더가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지금 속에 있는 이 메모형 캘린더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속에서는 언제나 메모 습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성공을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력을 믿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써놓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죠. 1,000원짜리 메모지로 1,000만원짜리 비즈니스를 놓치지 않는다면 1,000원 정도야 과감히 투자해야 되겠죠. 추천드립니다. 싸고 좋은 제품 있다니까요. 이 종이에요. 얘 이거 조그만 게 뒤에 이렇게 밀어서 쓰는 카토칼인데 이거는 그냥 책상이나 그런 데 두면 좋고. 근데 뒤에다가 자석을 붙이면 좋아요. 그럼 저희는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서 바로 쓰거든요. 너무 간편해요. 다이소에서 아주 작은 카타카를 구매해왔습니다. 이것으로 저도 발명 하나를 했는데요. 광고용 자석 스티커를 이용해서 카타카 뒷면에 자석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엄마가 암을 앓고 계셨잖아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저나 동생이나 이제 가족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위를 많이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핀에 패치를 만들었느냐.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사실 수십 년을 메이크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해온 사람이지만, 그리고 좋다는 화장품은 정말 많이 써봤지만은 제가 보면은 화장품을 쓴 부분보다는 안 쓴 부분이 훨씬 피부가 좋더라고요. 천연 화장품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다이소 제품 리뷰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전혀 안 하신 우리 어머니랑 비교해 봤을 때 제 피부에 더 많은 잡티와 더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죠? 평생을 좋다는 화장품은 다 사용해 봤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남편이나 나나 주름진 모습은 똑같단 말이죠. 오히려 남편이 더 팽팽하고 젊어 보이는 이유는 뭐죠? 사실은 수년 전서부터 제가 될 수 있으면 천연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무엇을 쓰냐고 자꾸 궁금해하셨어요. 네. 달광머리예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만 바르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게 땡기는 거 그거 수술했냐고. 그 예전에 선생님이 그거 다리미 크림 쓰고 화장실 갔다 자다가 화장실 갔다가 거울 보고 내 얼굴인가 내 얼굴이 진짜 다시 쳐다보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그거 사진 보셨죠? 제가. 네네 봤어요. 이거 보정된 사진인가? 나는 이런 보정된 사진을 안 원하는데 근데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전혀 선크림도 안 바른 거예요. 이 나이 때까지 화장을 안 하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흉측해서. 그런데 화장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눈썹만 그냥 그리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집안 뭐 시아버지도 시아버님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1년 전에 저하고 나이 똑같은 친구가 유방암으로 또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미국 암 예방 협회장이면서 발암 물질을 40년간 연구하시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발암 물질의 주요 원인은 75%가 화장품 혹은 욕실 용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제가 권해도 우리 샴푸만큼 좋은 제품이어야 되는데 싶어서 긴 시간 찾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뭘까라고 찾고 의논하고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이 양반이 왜 이렇게 핀의 화장품에 진심이냐면요 5년 전 사진과 비교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저 할머니가 저의 동생 같다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희 아빠 말씀으로는 수시로 이거를 사용하시는데 피부 결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면은 맨날 묻히고 계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오늘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하나 봐요. 여러분들께 사용해보실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구독자 30분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매주부가 천연으로 개발한 패치 이름은 뭘까요? 꽃이, 얼굴이, 뒤에 말. 뒤에 말이 뭐죠? 지금 현재 본인의 피부 상태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상품 30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세트를 구매하시고 한 달 후에 내 얼굴에 변화가 없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짜 다이소에서 사서 이거 진짜 잘 잘려요. 만능 진짜 고기도 잘 잘리고 고기 잘 잘리면 뭐든지 다 잘 잘리는 거 알죠? 이거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은 가위예요. 맞아. 응.
맞아, 우리 이걸로 많이 쓰고.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차 오를 때도 쓰고. 저는 이거 차 오를 때 많이 써요. 왜냐면 제가 혼자 사는데 요리를 해 먹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혼자라서 잘 안 해 먹는데. 근데 티를 먹는데 이게 진짜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 55개 들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정말 신박하다, 머리카락 다 거르고 좋겠다고 샀는데 오히려 이게 있으니까 더 더러워 보여서. 그리고 머리카락만 끼는 게 아니라 이제 양치할 때 침 뱉으면 여기 끼고 이걸 결국에는 너무 자주 바꿀 수밖에 없어. 그거 보기 싫어서. 맞아. 이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 한쪽을 이렇게 걸어두고, 예를 들어 이런 데 이렇게 걸어두고, 여기다가 이제 뭐 건조를 해야 되고, 이런 손 닦는 그런 수건을 해도 되고, 뭐 치약을 걸어놓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치약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세면대고, 하나는 이제 샤워할 때도 저 쓰거든요. 그쪽에다가 한번 걸으려고 이걸 한번 사보겠습니다. 부착식 서랍이 2,000원인데 이건 역시 누군가 깜찍한 아이디어로 탄생된 신박한 미니 서랍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주방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저의 경우는 책상 밑에 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 사용해봤는데 싸고 좋은 제품 맞습니다.